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여름에서 초가을까지 좀 바시락거리는 코트 셔츠를 많이 입으셨다면 지금 추워진 이맘때 그거 입으면 괜히 약간 닭살 돋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엔 어떤 소재의 셔츠를 사야 될지 제 쇼핑을 보시면서 한번 추천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제가 내돈내산한 FW 셔츠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추천 소재는 옥스퍼드 셔츠. 프레피한 무드, 캐주얼한 무드에도 좋은 옥스퍼드 셔츠는 19세기 스코틀랜드 원단 공장에서 4개의 원단을 명문 대학교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요. 옥스퍼드, 하버드, 캠브리지, 예일. 근데 그 중에서 옥스퍼드 원단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영국 폴로 선수들이 자주 찾던 원단감으로 카라가 경기 중에 팔락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엔 핀으로 고정했다가 버튼으로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옥스퍼드 버튼다운 셔츠가 만들어졌어요. 아이비룩의 상징 옥스퍼드 셔츠. 떠오르실 건 살짝 도톰하고 좀 조음하고 좀 빳빳 탄 그런 촉감. 사실 옥스퍼드 셔츠가 이 원단감 때문에 이 구김을 멋으로 승화하는 맛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옥스퍼드 셔츠보다는 고밀도 코튼 원단을 좀 많이 선호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FW 시즌이니만큼 옥스퍼드 셔츠 추천하면서 제가 보여드릴 제 쇼핑템은 델디오의 옥스퍼드 버튼다운 셔츠입니다. 처음에 봤고 이거 옥스퍼드 셔츠 아닌 것 같은데? 이랬거든요. 얇고 부드럽더라고요. 제가 상상한 그 빳빳하고 그 살짝의 거친 맛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루엣이 요즘 감성에 맞게 드롭 숄더에 빅사이즈로 나와서 제가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얇아서 살짝 아쉽기는 했어요. 그래도 확실히 터치감은 막 찼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따뜻합니다. 요즘은 옥스퍼드 셔츠를 좀 얇게 낸 좀 브랜드들이 많으니까 이번 FW 시즌 옥스퍼드 셔츠도 한번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재는 넵트 패브릭 아니면 플란넬 패브릭이에요. 첫 번째로 넵핑 가공 원단은 기모 느낌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원단 표면을 긁어서 가는 섬유를 일으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터치감이 보들보들 포근포근해집니다. 그리고 플란넬 패브릭. 플란넬은 유럽권에서 17세기 후반에서 되게 많이 사용된 원단인데 가볍고 부드러우면서 표면에 솜털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전통적으로는 울을 사용한 원단이 플란넬이었는데 요즘에는 울, 면, 합성 섬유 뭐 다양하게 쓰여도 그 촉감이 플란넬 느낌이 나면 플란넬 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넵핑 가공된 패브릭이나 플란넬 원단감은 혹은 따뜻하기 때문에 FW 시즌 진짜 적극 추천드리는 원단감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살짝의 그 고급스러움까지 뿜뿜 해주니까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제품은 해칭룸의 제품이에요. 나일론 폴리 원단감인데 넵핑 가공이 되어 있어서 절대 그 느낌이 안 들고 면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체크 패턴으로 짜여진 원단을 썼구나 할 줄 알았는데 헤링본 원단의 블랙워치 패턴을 디지털 날렴한 거더라고요. 그 후에 넵핑 처리를 해준 거예요. 보드라운 터치감을 예상하고 구매했던 만큼 터치감은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살짝 와이드한 카라, 요 앞쪽 버튼의 살짝 언밸런스한 디테일, 그리고 구매로 이어진 거는 엘보에 있는 스웨이드 패치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근한 감성을 좋아하시고 분해를 좋아하신다 하신다면 넵핑 가공된 패브릭과 플란넬 원단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재는 울이에요. 울 소재의 셔츠도 나온답니다. 뭐 울은 아시죠? 니트에도 쓰이고 코트에도 쓰이고 유명한 겨울 소재. 워낙 니트 할머니처럼 울에 대한 설명은 많이 했으니까 바로 제가 산 제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눈독들이던 제품이에요. 슬릭 앤 이지의 울 셔츠입니다. 심지어 울백 셔츠예요. 심지어 세일까지. 울백 원단이기 때문에 터치감이 살짝 까칠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원단감 터치감에 이 가격까지라면 만족스럽습니다. 간절기엔 아우터처럼 걸쳐도 따뜻해 보이고 겨울철에는 이너로 포근한 셔츠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갖고 싶었던 제품이니만큼 세일 기간에 사서 기분이 아주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내돈내산한 셔츠들로 보여드린 FW 추천 셔츠 원단감. 여름 시즌엔 바스락하고 유연한 원단감을 찾으셨다면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내 살을 위해서 소재를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구매한 제품들이 마음에 드셔서 따라 사실 수도 있겠지만 아, 나 셔츠 살 때 요 소재감 생각하면서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제 쇼핑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릴 수 있다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